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를 조사했습니다. 쩐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장모도 장모의 계좌로 쩐주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. 어제 나온 도이치 주가 조작 항소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의사에 따라 시세 조정에 이용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.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지난 7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최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계좌의 주인 중 한 명으로 검찰은 지난 7월 김건희 여사 조사를 전후로 사건에 연루된 계좌주들을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돈을 댄 전주 손모 씨가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받으면서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 모녀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항소심 판결문에도 김 여사 모녀와 사건의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관여 아래 사용됐다고 봤습니다.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자가 주식 거래 이후 나눈 대화도 함께 판결문에 담았습니다. 최 씨 계좌의 경우 권 전 회장이 차명으로 운영하며 통정 매매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. 하지만 이들의 방조 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. 검찰은 손 씨의 방조 혐의 유죄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김 여사 모녀가 손 씨처럼 주가 조작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. 한 검찰 출신 관계자는 이런 검찰 입장에 대해 방조 혐의로 볼 만한 증거가 안 나왔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김 여사 모녀를 포함한 전주들의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김 여사 모녀 처분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.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.